입당송.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복자수도의 수사님들, 수녀님들, 빨마 수녀님들과 제3회 외부회 성소 후원의 은인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조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맑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제가 지난번 미사를 보고 강론할 때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이렇게 뭐 보면서 말하고 싶은데 방송이라는 걸 생각하면 갑자기 뭐 아찔합니다. 그래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시켜 주시고 많은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아픈 이를 치유해 주시는 것과 마귀 들린 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들이 거북해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악마라는 단어조차 떠올리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파멸시키시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지 않은데요.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저의 경험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4년도에 수도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2006년도에 수련소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소에서
남정네들끼리 함께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다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보다 키우던 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워리였습니다. 워리. 갑자기 형제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네. 속 마음은 그랬습니다. 워리는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저... 아마 제가 거의 산책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개들은 밥도 좋아하지만 산책시켜주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밥 주는 사람보다 산책시켜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워리, 수도원의 개와 친교를 쌓아가던 어느 날 워리가 개의 목줄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달아났다기보다는 자유를 만끽하러 준게 산보를 나간 건데 보통은 목줄이 끊겨서 나갔어도 저녁 즈음에는 배고프니까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멀리서 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개가 끙끙대는 소리를 비명 소리 개 비명 소리를 제가 어떻게 뭐 성대모사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끝기도가 끝난 시간이라 어두웠는데 저는 워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후레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워리가 덫에 이렇게 이만한 덫에 걸려 있었는데 노루를 잡기 위해서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덫을 놓았던 것 같은데 워리가 그 먹을 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발이 이게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아주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덫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노루 덫이 엄청 단단하고 무거워서 제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덫을 통째로 뽑아서 워리를 들고 덫을 들고서 이제 수도원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워리의 간절한 표정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워리를 구해주려고 했었으나 워리는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구해주려는 저를 제가 그 상처를 만지려고 하면 워리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못 만지게 막 저를 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밥도 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주인이지만 너무 그 자기 그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저를 물려고 했었는데 저는 워리 그 꿀밤을 한 대 딱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워리 주둥이를 잡았습니다. 물 수도 있으니까 워리 주둥이를 잡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그 덫으로부터 이제 구출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련소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고 형제들과 사는 것이 정말로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뻗치고 계신데 저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분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 싫었었던 거죠. 형제도 싫고 예수님도 다 싫고 뭐 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었습니다. 워리도 상처가 아팠었고 저도 이 형제들과 살고 있는 이 상처가 아프니까 형제도 싫고 하느님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워리 주둥이를 잡고 형제들 이렇게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느님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싫다고 발버둥치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우리의 상황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의사이신 그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징징 짜고 울기만 하고 심지어 남들을 공격하고 하느님을 공격만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여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하겠습니다. 종살이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종살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참한 존재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사랑, 친절, 온유와 거리가 멀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살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이들의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짝 계시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종살이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옆에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모두 내어 맡기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해방을 위해 당신 목숨까지 바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들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성령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세례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찬송.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